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이벤트였던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옷을 사면서 진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사이즈가 일단 기성복들은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옷들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샀을 때 후회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이제 쇼핑을 항상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여러분들이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셨을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제가 꼭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또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주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느낀 게, 아, 내가 한 고민들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이제 제가 이제 발현의 컨텐츠를 통해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세 분께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제 이벤트가 좀 특이한 게 조금만 노력하시면 1등을 하실 수 있어요. 저번 이벤트의 경우 좋아요 5개를 받으신 박민수 구독자분께서 맨투맨 선물을 받아 가셨는데, 이번에 1등은 좋아요 6개입니다. 자, 이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 2, 3등의 한번 의견을 함께 공유 드리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좋아요를 6개 받으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성문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광자형 신발 컨텐츠처럼 형 이야기 해주면서 옷 추천하는 컨텐츠 좋은 것 같아요. 옷 추천 소통 같은 느낌 응원합니다. 제가 사실 그간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보면 굉장히 로봇처럼 말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알차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대사를 준비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굳게 되는데, 요즘은 제가 날이 추워서 밖에서 착샷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방구석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짜여진 대본이 아니라 좀 내추럴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게 성문 씨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제가 꼭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좋아요 5개를 받으신 동훈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겨울 필수템이나 추천템, 아우터 상의 하의 등 다양하게 추천해 주거나, 유니클로도 좋지만 추천하는 브랜드도 같이 탐방했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사실 다른 패션 유튜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웹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전달하잖아요.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제가 직접 인증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 직접 탐방도 해보는데요. 제가 유니클로 컨텐츠로 좀 조회수가 대박이 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유니클로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유니클로 중에도 정말 쓰레기 같은 옷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가 또 100번 고민해보면서, 아, 이건 괜찮았다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구매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4개를 받아 3등을 해주신 수지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굉장히 장문이에요. 계절별 학생 추천 아우터 패션, 직장인 추천 의류, 나들이용 의류 같은 식으로 큰 토픽으로 나누어서 각 주제당 여러 브랜드들의 제품을 세세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자세하지만 핏감 같은 면에서 주간 30%, 객관 70%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발 언박싱 보고 싶어요. 새 신발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착션 및 관련 코디 보는 것만큼 쾌감 있는 게 없어요. 또 10대 구독자들을 배려한 가성비 좋은 무신사 옷들, 스파 브랜드 의류들을 추천하는 영상도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의류 세탁 팁, 의류 관리 팁. 광자님 세상 기업. 네, 수지님. 매번 제 동영상에 이렇게 장문의 댓글과 힘이 나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이 모든 컨텐츠 제가 좀더 열일해서 모두 실천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버릴 것 하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컴퓨터에 파일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왜 내가 준 의견은 왜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 점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노력해서 이 여러분들의 모든 염원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구독자 1000명 넘어 지금은 이제 3000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올해는 좀더 분발해서 구독자 1만 명, 10만 명까지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